KBS가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한 이 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공수처 추가 조사를 희망했습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구 경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호남과 충청에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합니다. 전국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가 아니어서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여전히 각종 물가지표가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도 올해 안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오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43조 원이 넘는 만큼 3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